저희는 그 스튜디오반이라는 극단이고요.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극단이면서 소재지는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극단입니다. 스튜디오반이라는 그 뜻은 저희가 같은 연극인을 하는 연극이라는 어떤 무기죠. 그걸 통해서 세상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관객들하고 만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창작 집단이고요. 예, 저희 프로젝트는요, 버려진 혼이라고 해서 구파발 쪽에 있는 그 메시하고 국녀묘가 있는데요. 그걸 중심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좀 그 개발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, 은평구에서 한 30년, 거의 40년 이상 살았죠. 근데 이 국녀묘가 있다는 것들 몰랐었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. 그래서 자,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볼까?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그 목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,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,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지역 문화 콘텐츠 굉장히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궁녀라는 어떤 직책, 그리고 궁녀의 위치, 그리고 궁녀라는 어떤 그 캐릭터를 좀 이렇게 극화시키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그 인권, 그리고 그 인권을 통해서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전반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 좀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 프로젝트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.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시, 궁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면 핵심인 겁니다.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갔는데 그 현장 답사에 가서 이 재미있는 점이 그 굉장히 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거기에 목이 잘려져 있는 비석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왜 목이 잘렸을까? 근데 왜 거기에는 남자 모형의 그 목인석은 머리가 안 잘려져 있는데 여성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목인석은 거의 목이 잘려져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뭘지? 이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른 거 아닌가? 버려진 건 이해가 됐습니다. 어차피 같이 버려져 있으니까. 근데 왜 잘렸을까가 저희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거기에 이야기가 있다면 뭐 나름 그 흥미롭게 이야기들을 좀 진전시켜 나갈 수 있고 재미있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었다면 이번 그 지역 문화에 대한 것들은 첫 번째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 지역 문화 컨텐츠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적 문화, 그리고 지역적 가치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에서 첫 번째 시도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녀묘, 내시묘가 아직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죽음의 어떤 이야기들로 환치시킨다면 하나의 그 역사 교훈의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성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건지, 그 여성성이 그 지역사회의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건지,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지역주민의 그 문화생활도 되지만 실적으로는 교육도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것들이 하나의 문화재로 결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그 북한산 둘레길에 어떤 역사적 현장의 어떤 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공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선정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,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대한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이번에 그 스튜디오맨이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에요. 그 처음으로 저희가 그 이야기를 개발하고 발굴했을 때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일까? 그 궁녀 내시가 과연 이야기거리가 될까?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재밌다. 이런 곳이 지역에 있었나? 그런데 지역에 대한 걸 너무 모르고 있었나? 이런 약간 반성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 코로나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 관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.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현장 답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아직 그 이야기거리를 개발해내지 못한 부분들,
그, 이 둘레길을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면서, 프로젝트를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